아이고, 우리 김종 시인님, 유명한 시인님을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조정현, 조정래, 김초혜 그 가족문학관인데 어떤 곳입니까, 얘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예, 전에 예, 예. 조정래라는 작가가 뭐 예.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으로 예, 예. 널리 알려진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조정래라는 작가는 우선 그 문학관이 세 예. 군데가 있습니다. 아, 세 군데. 예, 우선 예. 이제 거웅 지역에서 예. 바로 이 가족문학관이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벌교 지역에 가면 태백산맥. 태백산맥. 예. 거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예, 김제에 가면 예. 아리랑 문학관. 아리랑 문학관. 아, 아 그래요. 이제 뭐 문학 작품으로 두 군데. 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문학관이 예, 여기 거웅에 있는 이 문학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조정래 작가를 좀 말씀하기 전에 예. 이 조정래 작가는 조정현이라는 아버님, 예. 그리고 김초혜라는 자기 예. 부인. 예, 예. 예, 부인은 시인이고, 예. 조정현 아버님도 시인이십니다. 시인이고, 예. 예, 두 분, 그래서 세 분이 함께 보태서 예. 이 공간 안에서 예. 진열해 놨기 때문에 가족문학관이라는 예. 뜻이죠. 예, 예. 이제 조정래 작가는, 아니죠, 조정현 이 아버님은 예. 그 선사였습니다. 아, 선사. 예, 예. 스님이었는데, 예. 이분이 그 동국대학교하고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일단은 보성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예.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도 지냈고 그리고 거기서 뭐 총장까지 지냈단 말인데 예.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예. 아드님이 예. 아버지를 따라서 예. 광주에 있을 때는 서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아버지를 따라서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동국대학교 국문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작가로서 입신한 뒤에 그런 그 대대적인 거작을 집필해 낸 것이죠. 예. 뭐 근대 사회에 있어서 필요했던 여러 그 갈등적인 그 국면을 예. 예, 작품으로 소화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의 그 저 이야기꾼으로서의 역량을 예. 새삼스럽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하여튼 엄청나게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 조종현입니다. 예술의 이대다. 아버지 아들 이렇게 스님 아버지의 며느리까지 대화로 이해하는 사람. 야, 이 양반이 이렇게 서예라든가 글씨도 잘 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병기 선생님 쓴 것도 있네. 여기는 조정래 선생 방입니다. 조정래 선생 방. 네, 태백산맥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야, 태백산맥 출판 기념회.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 아, 조정래 선생이 만드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잘 생기셨어요? 아리랑과 태백산맥 이 책에 이렇게 한강. 아. 그 김초혜 선생은 서울 부가연동 출신이만요. 여기가 김초혜 문학관입니다. 예. 조정래 선생의 부인 김초혜. 아, 참 그 부인도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시인. 부부끼리 우정을 쌓은 그 바로 포철의 박태준 회장하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이가 됐네요. 자, 답사를 마치고 간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간식을 하는 자리. 뭐예요? 좋습니다. 대수님이라고 해서 대수님.